1세트 경기 아즈텍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빨간색 저그가 할트의 한두혜 선수입니다. 위쪽은 폭스의 김준우 선수. 자, 저그 대 저그전이 아즈텍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1세트 대결. 자, 12시에 있는 자 김준우 선수가 지금 아래쪽으로 오버로드 내려보내고 있죠. 왼쪽으로. 네, 그리고 한두열 선수는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자, 시작은 김준우 선수가 좋습니다. 네, 저그 대 저그전은 뭐 기세와는 상관없이 빌드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네. 첫 번째 선택에서는 김준우 선수가 조금 더 이득을 보는 이런 선택을 했네요. 네. 자, 이게 2분의 1 확률이거든요. 네. 정찰 싸움과 그리고 순간 집중력인데 일단 초반에 한 축을 담당한 한 축을 가져간 것은 김준호 선수가 지금 좋게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승자 연전 방식은 뭐 기존에 팀을 책임지고 있는 에이스들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낼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만은 신인들이 만약에 기회를 잡았을 때 올킬을 기록하게 된다면은 인기도 인기입니다만은 예. 자신의 그 팀 내 입지도 아주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자신감을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승자 연전 방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무대 이제 위너스 리그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세트에 선봉으로 출전한다는 것 자체는 은근한 부담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담감은 최고의 기회로 네.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선수들에게 이 긴장감을 이겨낸 이후에 자신감을 찾게 되면은 이제 주전 멤버로서 활약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네. 실력은 물론 뭐 실력 차이도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뭐 기세와 자신감만 네. 있으면 그 장군의 실력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선수들이 신예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줄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얼마만큼의 땀을 흘렸겠습니까? 네. 네. 그만큼 많은 연습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자, 앞마당을 서로 먹은 상태에서 한두열 선수는 가스통을 지금 지었고요. 네. 예. 그렇죠. 스포닝풀. 네, 스포닝풀. 빌드 자체는 좀 비슷한 듯 보이지만 가스통을 먼저 지었다라는 측면에서 한두열 선수가 약간 좀 다른 선택을 했죠. 예. 네. 자, 양 선수 다 추가의 처리 지금 올린 상황이고요. 자, 12시에 있는 김준호 선수의 자, 오버로드. 이야. 잠시 도착합니다. 예, 10이 앞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가스를 하면은 진짜 구드론 바로 패스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배짱 플레이를 한 겁니다. 예,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역시 이제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상대방이 그 어떤 빌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는 배제를 하고 똑같은 앞마당을 먹었을 시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10이 들어온 스포닝풀 앞마당을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예, 가스를 가져가는데 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레어테크 이후에 싸움에서 좀 승리를 거둬보겠다라는 이런 계산을 했는데 한두열 선수의 선택이 좀 옳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10이 앞마당이기 때문에 저그 대 저그전에서 가스가 제일 늦는 빌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런 것들을 한두열 선수가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면서도 좀 극복을 해낸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김준호 선수 역시나 같은 빌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가스 싸움에서는 한두열 선수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거죠. 예. 네. 한두열 선수는 스포닝풀 완성되자마자 레어테크 찍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김준호 선수가 오버로드 정찰 방향이 옳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한두열 선수 같은 경우는 정글링을 불러 세울 때 김준호 선수는 정글링을 대충만 찍고 드론을 한두 개 정도 더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김준호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네. 자, 오버로드 다시 올라가는 상황 지금은 김준호 선수가 보면서 맞춰나갈 수가 있고요. 네. 한두열 선수 역시나 지금 정글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오버로드가 지금 날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숫자는 그대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저글링 뽑은 이후에 추가로 드론 생산하고 있는 한두열. 자, 아래쪽으로 김준호 선수가 저글링을 좀 빼놨어요. 네. 드론이 한두 개 정도 역시 이제 김준호 선수가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예, 여기 앞마당 쪽에도 세 기 대 네 기였고요. 상대방의 그 오버로드 정찰 방향보다 자신의 오버로드 정찰 방향이 옳았기 때문에 본진 안쪽에서 저글링이 나오는지 드론이 나오는지 먼저 판단할 수 있었던 김준호 예. 선수이기 때문에 드론을 조금 더 이제 확충해 놓으면서 드론 양에서는 조금 앞서긴 합니다만은 가스 양에서는 역시 김준호 선수보다 한두열 선수가 조금 더 많은 모습이 보였어요. 네, 저글링 차이 지금 조금 나고 있거든요. 아무 저글링 두 개씩 빼놨긴 했지만은 한두열 선수가 한번 달려봄직합니다. 예, 스피드업까지는 끝났고요. 네, 이제 지금 김준호 선수는 저글링을 먼저 누른 게 아니라 드론을 먼저 눌러주고 나서 자원 축적하고 나서 저글링을 따라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네. 한두열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가스는 좀 잘 모은 상태이긴 한데 좀 미세한 차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준호 선수가 드론을 많이 초반에 이제 생산을 해내면 자원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장점을 김준호 선수 이후에 뭐 해체를 먼저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저글링을 뽑아서 양방치기를 한다든가 예. 네, 훨씬 더 김준호 선수가 유연한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 다 이 저글링 지금 내려보내고 있어요. 세터 쪽으로 네. 갑니다. 예, 빈집을 털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이제 봤어요. 저글링을 숨어있는 저글링 찾으러 갔다가 지금 저글링이 아래 위쪽으로 약간 나누어졌죠. 네. 따로 싸우면 안 됩니다. 따로 싸우면 안 돼요. 빗길도 막혔는데요. 예.
뒤쪽에서 빼고 볼 때까지 따로 싸우면 절대 안 되죠. 자, 이 합류를 하고 자 양쪽으로 지금 둘러싸서 잡아먹어야 되는데요. 네. 자 위, 자 한두열 선수의 저글링 자 쭉 들어가서 그냥 그렇죠 그냥 들어가서 드론이라도 잡아주면서 흔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자 우선 이 퇴로는 지금 막혔습니다. 네, 그리고 막고 한두열 선수는 루탈과 함께 역습을 한번 가야 됩니다. 예. 자 이 저글링 쪽으로 물고 늘어지는 자 김준성도 하나 두 기째 야 여기서 지금 두 기 정도 잡아주고요. 네, 계속 빙빙 돌려줘야 됩니다. 김준호 선수는요. 자 이렇게 이제 저글링을 소비를 하고 나서 몇 기 살려가지고 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복수야죠 복수. 예. 앞마당 쪽에서 드론 꽤 잃었거든요. 예. 자 두 개 이상 지금 세 개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공격에 산두현 선수는 좀 만회를 해야 됩니다. 저글링이 지금 들어간 이 시점에서 저글링 숫자는 지금 많거든요. 뮤탈리스크는 김준호 선수 진영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나오긴 나왔는데 드론을 그냥 못 잡아주고 빠진다면 한두현 선수가 잃은 게 더 많습니다. 네. 잡아주지 못한 상황이고요. 차원 채취만 아, 좀 방해를 했습니다. 한두현 선수 뮤탈리스크 오는데 김준호 저글링 아 자, 지금 뮤탈로 싸움을 건 이후에 저글링 위쪽으로 올려 보냈거든요. 뮤탈도 일로 빠지면 한두현 선수도 본진 갈 수 있어요. 김준호 선수의 본진으로 자, 정신없는 난전 상황에서 한두현 선수가 조금 더 침착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본진!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글링을 앞마당 쪽에 까다롭게 보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커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대방에게 스커지 붙여놓고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마당 쪽에서 드론 약간 그 일 못하게 만들었고 자신은 앞마당에서 가스통을 가스통에서 가스를 채취를 하면서 본진에서 드론 두 기 잡아내고 그러고 빠져나왔죠. 네, 저글링 던진 이후에 자, 상대방의 드론 피해를 좀 입혔어요. 예, 굉장히 좀 의미있게 병력을 사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서 스커지까지 섞어주고 있는 한두현 선수 방금 공격으로 한두현 선수가 아주 센스있는 플레이로 충분히 갚아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집중 잘해야 되는 김준호 선수예요. 네. 휘둘렸다가는 경기 그르칩니다. 네. 상대방이 또 그 자신에게 역습을 올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커지 뽑아놓으면서 기다리는 한두현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김준호 선수는 드론 복구했었죠 아까. 네. 자 이 가스통 쪽에 지금 드론 스쿼드 양차에서 한두현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스쿼드를 좀 보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 깔끔하게 컨트롤을 제거해야 돼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김준호 선수가 약간 좀 긴장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뮤탈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스쿼드도 지금 한두현 선수가 몇 기도 많은 상태입니다. 자 이 한타싸움 싸움으로써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한두현 선수는 이 스커지로 계속 간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는 거 봤고요. 네 상대방이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제 먼저 발견하게 되면 타겟팅을 할 수 있거든요. 타겟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스커지를 날려보냈거든요. 뮤탈 빠지면 뭐 뮤탈끼리 싸워도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뭐 드론 찍어줘도 되는 거 한두현 좋습니다. 자 드론 뒤잡고 있습니다. 스커지까지 자 들어갑니다. 스커지 스커지가 끝이에요. 스커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스커지 소비될 때까지 쫓아가면서 때리고 있어요. 쫓아가면서 한두현 선수 대놓고 따라붙으면서 다 싸우고 있고 지스코에서 더 있습니다. 한두현이 뮤탈 집중력이 훨씬 더 높고 집중력을 보여주네요.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서 가스통을 한동안 그 활용하지 못했었던 그 시점에 스커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스커지로 상대방을 몰아넣고 뒤에 쫓아다니면서 때려잡혔어요. 한두현 선수가 역시 조금 더 김준호 선수보다 침착한 이런 컨트롤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이 한 번의 전술 움직임이 참 좋았고 그 이후에 기세를 잡고 김준호 선수님 압박함을 취재! 경기 끝났습니다. 저글링 보낸 이후에 뮤탈리스크 상대방이 드론을 잡은 게 컸어요. 네, 자신의 이름을 대표해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리그에서 한두현 선수가 경험을 쌓았다는 게 정말 자신을 좀 더 침착하게 만들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결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현 선수가 김준호 선수보다 같은 신예이고 거의 경기 수는 비슷하긴 하지만 집중력에서는 한두현 선수가 앞서갔습니다. 네, 프로리그 안에서는 한두현 선수가 오히려 더 기회가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만 개인 리그에서 김준호 선수보다 두각을 나타냈었던 한두현 선수의 출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난전 상황에서 김준호 선수는 경력을 던졌다면 한두현 선수는 굉장히 좀 의미있게 사용하는 이런 결과를 게임 중에서 보여줬습니다. 저글링을 찔러놓고 뮤탈스크로 상대방의 본진을 잡고 그리고 드론을 잡아낸 이후에 앞마당 쪽에서 가스통에서 조금 드론이 자신이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커지를 많이 불러내서 상대방에게 스커지 붙여놓고 그 다음에 뮤탈스크로 쫓아가면서 때리는 뭔가 테마가 확실하고 생각이 확실한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두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네요. 그렇죠. 이 초반에 김준호 선수가 오버로 정찰을 먼저 성공했는데 불구하고 한두현 선수가 경기를 잘 맞춰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김준호 선수의 저글링 역습이 왔을 때 한두환 선수 드론이 좀 잡혔었거든요. 근데 한두환 선수가 그 저글링을 막아낸 이후에 예.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겠다 싶어서 그냥 막 무리하게 저글링 들이밀었으면은 분명히 한두환 선수가 아무것도 이득을 못 봤을 텐데 들어갔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 뺐거든요. 그리고 뮤탈리스가 나온 다음에 양방치기 들어갔습니다. 네. 이때 한두환 선수가 드론 세 개 잡으면서 네,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그렇죠. 당한 거 이상으로 갚아줬어요. 그게 침착한 거예요. 그게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번 경기 한두환 선수 김준호 선수보다도 노련한 경기 운영을 선보이면서 1세트 경기에서 승리 따냈고 네. 이 한두환 선수 프로리그 내에서 경기 경험이 없는데 뭐 위너스리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자신의 기회는 자신이 만들어내면서 네. 그 기회를 바탕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역시 하이텐두스 입장에서도 바로 그런 걸 원하면서 한두환 선수에게 출격을 시킨 건데 네. 일단은 병력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고 그 이득을 받는지를 잠깐 다시 보시면은 네, 저글링을 쓰는데도 여기 두 개 남겨놓고 드론 때리잖아요. 그리고 드론 빠지게 만든 이후에 예. 상대방의 뮤탄스가 그리로 백업을 갈 것 같으니까 오버로드 잡아내고 분진한 쪽에 가서 드론 잡아내고 얼마나 차분한 판단입니까? 네, 그리고 저글링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앞마당에 드론도 없었습니다. 다 뺐기 때문에. 근데 저글링 여기서 해처를 때리고 뮤탈리스가 잡아줬기 때문에 뮤탈리스가 또 가서 상대방 본진에서 드론 잡아주는 네. 이렇게 한두환 선수가 뭔가 앞서가면서 뭔가 뒷수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두환 선수가 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가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렇죠. 거기다 오버로드까지 끊겼어요. 예, 두 군데를 공략하고 있었으면 수비 범위를 한 군데로 좀 압축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준호 네. 선수 입장에서는 안바람 쪽에 있는 드론이 저글링에 두루를 막고 있다면 본진으로 빼서 한 구역에서 수비를 하고 그다음에 안바람으로 드론을 다시 붙이는 상황이 나왔을 상황이 더 나았을 텐데 네. 그런 판단을 못했죠. 그렇죠. 자 1번 이 한두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지 1세트까지 경기를 좀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두 번째 경기에 나오는 선수 결정이 되죠. 저희는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